정상회담을 뜻하는 서밋. 사전을 찾아보면 그 서밋이 맞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담, 정상에서의 회담이라고 처음 부른 건 처칠이었어. 외교적으로 가장 힘든 도전이라는 분위기에서 나온 건 아닐까? 그럼 그전에는 정상회담이 없었던 거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는 그 전에도 있었지. 하지만 왕들끼리 만나는 회담은 적었어. 왕이 궁을 비우다니 위험하잖아. 위에 반란을 일으키자. 궁중에 대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지. 정상끼리의 만남이 국제 외교에서 핵심적인 이벤트가 된 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야. 비행기. 히틀러와 체인벌린이 만난 위넨 회담이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상회담,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가 만난 얄타 회담이야. 전쟁은 끝났지만 냉전 시대가 시작됐어. 정상들이 어디서 만날지는 초미의 관심사야.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면 안 되잖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도 장소가 중요했어. 냉전으로 본격화된 정상회담이었지만 냉전을 녹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 한 거야. 왜 놀랐냐고? 외교는 핑퐁이지.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으로 갔어. 남북 최고 지도자의 분단 이후 첫 만남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남북 정상이 만나. 이번 회담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